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의료진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백신을 맞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센터 입소자와 대형병원 관계자 3명에게서 최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복지센터 입소자와 대형병원 협력업체 직원은 백신을 접종한 뒤 2주 안에 확진됐고, 대형병원 간호사 2명은 백신을 접종한 뒤 한 달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2주 전에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2주가 지나야만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에서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시민은 7만 8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4%가량만 2차 접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차 접종을 했더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차 접종 이후에도 2주까지는 항체 형성이 될 확률이 이제 거의 다 항체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그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2차 접종 이후 2주 이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수칙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란 것을.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남구 호프집 관련 등 소규모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광주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은 집합을 금지시켰고, 유흥주점 5종과 노래연습장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도 밤 11시 이후에는 배달만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는데, 다음 달 2일까지 강화된 방역수칙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택배를 바로 수령하기 어려운 가구나 안전한 전달을 위해 광주 곳곳에 안심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안심택배 보관함의 위치 선정 때문이라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안심택배 보관함. 택배기사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고객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막고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의 안심택배함을 2시간 정도 지켜봤지만 이용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광주시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안심택배 보관함은 현재 광주시에 총 20군데 있습니다. 올해 5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이용률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광주 지역에 설치된 안심택배함 20곳 가운데 11곳은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관공서 앞에, 4곳은 어린이 청소년 문화시설에 설치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공서 위주로만 설치해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18년까지 설치돼 있던 곳은 기존의 그 주민 동주민센터 그리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하철역이나 공원 입구 등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보관함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추가하는 안심택배함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6월에 확정되는 최종안에는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용섭 시장과 함께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초안이 발표된 직후였죠. 23일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청와대와 국토부를 방문하셨는데요.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하셨습니까? 예,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국토부 차관을 만나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 우선 첫 번째는 달빛 내륙철도는 동서하합을 통한 국민 통합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국정과제도 포함되어 있고
명분과 실익도 분명하고 지역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도 만약 달빛 내륙 철도가 이번 4차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좌절과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달빛 내륙 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정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6월에 확정 고시되는 국가계획 최종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후에 논의될 수 있는 기반과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고 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 네.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도록 하는 게 또 능력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경제성만으로 따져볼 사안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인데요. 이번에 4차 계획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2030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종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앞으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은 관계기관 그리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이 받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결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8일 날 거창에서 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의 또 다른 현안 가운데 하나죠.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을 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물러나면서 좀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 범정부 협의체가 무산되거나 동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 후보가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고 총리가 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할 것입니다. 광주 전납 통합 논의는 어떻습니까? 군공항 문제로 논의가 사실상 좀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것도 속도가 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금년 연초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는데 예. 전라남도 도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해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음번 도의회가 열리게 되면 용역비가 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용역을 맡길 것입니다. 이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 8기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상생과 통합 또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들인데요.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광주 전남을 현 정권의 텃밭으로 보는 민주당의 안일한 대응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태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최종 계획에 달빛 내륙 철도가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즌 초반 선두권 혼전이 펼쳐지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매경기 살얼음판 승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런 갈증 해소와 4호 선발 찾기는 기아의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윙 3루! 3아웃 경기 종료! 안타 10개, 볼넷 4개. 그러고도 고작 2득점. 지난 일요일 기아는 시종일관 답답한 경기력으로 오승환의 300세이브 대기로 희생양이 됐습니다. 시즌 초반 성적은 우승 10패로 중하위권이지만 선두와 불과 두 게임 차. 연장 5번의 승부에서 4승 1패로 경기 막판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게 현재 순위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지만 불펜진의 잦은 등판으로 과부하가 심해서 선두권 싸움에 불안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시즌 초반 홈런 등 장타력 빈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멈춰서 끌어당깁니다. 이번에 멀찌같이 넘어갑니다. 팀 홈런은 4개로 꼴찌고 그것도 모두 최용우 혼자 지낸 겁니다. 타구 스피드 지금도 160 이상 나왔고요. 홈런 갈증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터커와 나지완은 아직까지 손맛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가 많은데도 결정적인 한방 부족으로 경기 막판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 많은 이유입니다. 4호 선발 부진도 시즌 초반 기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중간. 브룩스 이율이 맹댄으로 이어지는 1-3 선발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안정됐지만 임기영, 이민우 등의 부진으로 마땅한 4호 선발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주초 한화를 상대로 2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외국인 감독들의 첫 대결로 관심이 모아지는데 4호 선발 고민의 결과 홈런 갈증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거래소 네 곳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한 뒤 확인 즉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가 준수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광주시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에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광주 전남의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논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는 광주시 전체 자치구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가 참여하는 등 전국 74개 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치적 해석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지난 2014년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지만 공공분야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광주시청 청소노동자의 30%는 여전히 비정규 노동자라며 이용섭 광주시장과의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광주 빛그린산단의 산악융합지구에 광주 글로벌모터스와 연계한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이 들어섭니다.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두 시설에는 전남대학교 미래형 모빌리티 융합학과와 50여 개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기업과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